그 아빠랑 그게 반말해? 다 연기하는 거야, 이 여자. 이 여자 다 연기하는 거야. 이 여자 다 연기하는 거야. 네, 타원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100층이나 되는 고층 빌딩에서 사람의 어떤 욕심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수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의 또 희노애락을 다 다루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난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셀프 아나리즘과 인간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영화가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오. 액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엑셀런트! 이게 바로 신이야! 가자!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퍼펙트! 엑셀런트! 액발백트! 천발천주! 만말만주! 오차가 없어! 네, 짠짠! 우리의 공주님은 최고의 주방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상호. 예! 넌 한번 한호흡 거기서 멈춰 뛰어가면 되지 말고. 최 기사님. 예! 그 엉덩이를 좀 잘라줘야 되겠는데? 너무 정갈하네. 노래 안 하냐 하려고 이거. 액션! 일단은 불이 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화재가 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제 우리 온다. 이게 진짜 막 10분 전 느껴지네. 1초. 그 불을 끌기 위해서는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또 물폭탄이 계속 나오고요.
소재로 한 영화들이 뭐 종종 있긴 했었는데 굉장히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를 제압하는 방법도 약간 다른 식의 방법?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물이 확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정말 강력한 물이 확 맞았는데 그때 진짜 몸이 무슨 볼링핀처럼 같이 서있던 배우분들하고 다 같이 무슨 볼링핀처럼 확 나가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찍으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이제 편집을 보는데 정말 뭐 무슨 CG가 아니라 실제로 불과 실제로 물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정말 CG처럼 너무 멋지게 나왔고 굉장히 보시면 한국 영화도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너무 빨리 써야지. 물을 안 써. 이렇게 좋아해요? 도망가자고요, 아, 지금 받아야 돼. 네, 제가 써야 돼. 나도 주세요. 나 경구형인 줄 알면 어떡하지? 나 경구형인 줄 알 것 같아. 혼자만 살 것 같아, 지금. 표정이. 혼자 살라고 막. 다행인 건 뭐 경구 선배나 현안경 선배나 다들 정말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또 조연 굉장히 좋으신 조연분들과 함께 계속 우리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이현희 선배님. 촬영은 밥상은 엄청나게 큰 밥상이라고. 그 배우들이 또 어려운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이제 모이는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 배우 윤희가 약간 앞으로 살짝 한번 솔렸다가 뒤로 옮겨가서. 오케이. 무선을 주냐 이거. 작년 한 해는 거의 타워팀이랑 같이 움직였다고 1년 내내 과언이 아닌데 서로 마음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술도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서로 위로도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굉장히 좋은 팀을 만나서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문이 나오지 마.